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써부터 다음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IS의 테러로 희생된 군 장병의 가족들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는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아들을 잃은 대런 후버는 아들의 관을 마중하려고 공군 기지에 가는 도중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런 후버는 지난달 29일 아들의 유해를 받고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유족입니다. 앞서 아프간 테러로 숨진 장병의 유족들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위로에 대해 바이든이 아프간 전사자들이 아닌 과거 사망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전에 준비한 듯한 말을 하고 위로의 깊이도 없었다고 비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위로는 거절하고 트럼프의 전화를 받은 대런 후버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는 매우 다정하고 사려 깊었다, 최고의 말만 했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애도를 표했다며 바이든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아프간에서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했고 테러 희생자의 가족 13명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감동한 유족들 중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장례식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아프간 사태를 기회삼아 트럼프가 벌써부터 다음 대선을 위한 지지층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트럼프가 최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전직 당국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 실책에 관한 관점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한 이후 잠잠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본격적인 행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다름 아닌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을 마친 후 인터뷰 자리에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갑자기 한국을 소환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단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첨단 공장은 최고의 한미 동맹 성공 사례입니다라며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삼성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 아닌 중국에 지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좋은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와 더 가까워지고 또 미국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결국 양국은 안보 부문에서 더욱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직 관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삼성의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트럼프의 복귀 계획에 한국의 기술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양국 동맹의 이익이 특히 첨단 기술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고 결국 한미동맹 구조는 민간 부문의 탁월한 성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까지 공식 활동에서 한국 반도체를 언급하자 다급해진 바이든도 또다시 반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말이 반도체 회의이지 한국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 백악관에서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열어 세계 반도체 제조사와 완성차 기업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2일 첫 번째 반도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손에 드는 쇼맨십까지 보이며 반도체가 곧 인프라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차 회의에 참석할 기업 명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전 회의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의 TSMC, 인텔 등 반도체 업체와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가전, 의료기기 같은 주요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뒤 후속 회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을 막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의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투자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반도체가 곧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인프라이고 중요한 안보로 떠오른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와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더욱더 중요성이 커질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음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게 된다면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 다음 대통령을 결정짓기 위한 키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자 당혹스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2019년 아베 전 총리가 이끌었던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화수소,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최근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이 빠르게 소재 부품을 국산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다룰 정도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저의 신문은 최근 삼성전자가 한국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까지 분석해 기사를 실었습니다. 삼성은 작년 7월 이후 1년 새 한국 상장사 8곳과 상장 기업의 자회사 1곳 등 9개 회사에 2,762억 원을 출자했다. 한 개 회사당 출자 금액이 크지 않지만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을 육성해 자체적으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 지분을 사들인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한일 간 미중 간 대립으로 기존 반도체 공급망의 분업 체계가 위기에 처하자 삼성이 직접 지분 투자까지 할 정도로 공급망의 국산화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삼성이 업체에 지분을 사들여 투자한 소재 회사들 중에는 불화수소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장치 등 그동안 일본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가진 품목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의 FST, DNF 등 첨단 소재 기업과 협력해 반도체 회로 미세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일본 의존 위험도를 강하게 의식하고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룹 내 소재 업체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 반도체 동맹이 급물살을 타자 당황한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해 아주 집중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소재 부품의 공급망을 국산화하는 일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산화를 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 보고 이것을 노린 아베 전 총리는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가만히만 있었다면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소재, 부품 등을 공급하며 일본 기업들도 일정 부분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내린 수출 규제가 한국을 겨눈 게 아니라 일본을 겨눈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외치며 일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학 대기업인 스미토모 화학이 한국에 100억엔, 약 1054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 현상을 한국 기업들이 뒤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에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0억엔 이상을 들여 한국의 새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 배경은 삼성, SK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스미토모 화학에 한국의 공장을 지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해버리겠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아주 훌륭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작년 6월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또 4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인 TOK는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18년보다 2배로 늘렸고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약 40억 엔을 들여 충남 당진에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 정부를 배신하고 한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것도 너희 돈을 투자해서 직접 지어라. 라고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것인데 이걸 일본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갑질을 당하기 위해 몸소 의리되기로 마음먹은 아베의 결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